안녕하십니까. 양평 휴림묘목농원의 대표 홍이섭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렇게 컬러풀한 수종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친구들 왜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무늬가 들어가 있는지, 왜 이렇게 이쁜 건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사실 어느 정도 흔한 친구예요. 어느 정도 흔하고 꽃집에 가도 한두 개씩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크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얘 좀 귀엽게 생겼다, 촉감이 좋네 하고 가져가셔서 아무데나 심어두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편백나무과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옐로우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말 그대로 옐로우빛을 뜨죠. 노란빛. 이 친구는 레드스타라는 애에서 파생된 품종입니다. 원래는 레드스타라는 애가 좀 붉은빛이 도는 아이였어요. 근데 파생된 애가 이제 노랗게 빛을 띄우면서 옐로우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이 옐로우봉, 월동이 편백나무 가면 월동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양평에서도 가능한 친구입니다. 영하 23도, 한 20도에서 23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옐로우봉이 월동이 좀 불안불안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라고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양평분들이 입증을 해내셨죠. 이거는 월동이 되는 아이입니다. 전국 월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친구가 해외 자료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료가 다 명확하지 않았고 키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해서는 1.5에서 1.8까지 자라는 그런 친구고요. 월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추운 뭐 강원도 위쪽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 친구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노을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물 내림에 따라서 약간 짙은 노란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옐로우봉 저희한테 세 가지 사이즈, 사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현장에서만 판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를 무조건 마냥 마당에 심어야지 라기보다 아주 작고 귀여운 토분에 식재를 해서 집 안에 놔둬도 아주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건 구독자분들 몫이겠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친구 향은 없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죠. 자, 드디어 매자나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메인이에요. 이 친구는 매자나무라고 하는데요. 왜 매자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문, 그러니까 학명으로는 베베리스라고 써있는데 발음으로는 벌베리스라고 한대요. 예. 매자나무가 벌베리스라고 읽는데 그 뒤에 너무 어려우니까 좀 빼겠습니다. 아무튼 보통 일반적으로 흔히 널려있는 매자나무를 벌베리스 불가리스라고 한대요. 그 불가리스란 굉장히 흔한, 평범한 이라는 뜻인데 이 친구는 불가리스 말고 뒤에, 잘 모른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려운 그게 써 있었는데 이게 일본에서 파생된 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컬러풀한 색상들이 많이 있죠. 이 매자나무 가시가 있습니다. 약간 조그만 뭐 1cm조차 안 되는 그 정도의 가시가 살짝 나와 있는데 그 가시를 감안하고 심어도 좋을 정도로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렇게 화사한 매자나무 꽃이 맺힐까요? 아주 하찮게 너무 귀엽게 요만큼 조그맣게 흰 색깔로 개화가 됩니다. 사실 품종마다 다릅니다.
이른 여름부터 늦여름에 개화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사실 개화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하찮아요. 그리고 금방 지기 때문에 개화 기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지금 각각 두 개씩 갖다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하우스 안에 있고, 즉 실내에 있고 실외에 있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썸머 선셋이라는 매자나무입니다. 이 썸머 선셋 높이가 0.7에서 0.8 정도 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가지가 밥이 꽤 괜찮죠? 이 정도면은 이 친구는 내한성이 영하 23도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국 노지월동 정도는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쉽게도 상록수가 아닌 낙엽수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약간 황량하지만 갈색깔 가지만 남겨져 있겠죠. 가시가 돋아있는 갈색깔 가지만 남겨져 있을 건데, 그 전까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쭉 오래오래 두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다고 했죠. 이 친구가 실내에 있었던 친구고요. 이 친구가 실외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혹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파리가 무늬가 들어갔죠? 이쪽이 불그스름하게 무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청량한 라임색이 띄죠. 이렇게 해를 보고 안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심지어 이거를 저희가 이 친구를 처음부터 밖에다 내놨던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만 밖에다 내놨는데 이렇게 색깔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렌지 아이스라는 품종입니다. 얼마 전에 이 오렌지 아이스로 동산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 또한 높이가 0.7 75cm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애매하죠. 이 식물은 자라는 게 어느 정도 오차 범위는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0에서 80cm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내한성 또한 같습니다. 영하 23도까지 견디는데요. 개화가 됐을 때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꽃은 흰색입니다. 자, 이 친구가 실내에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보면은 실내에 있어서 그런지 속 안에까지는 잘 안 들었죠. 매자나무는 해를 많이 봐야 이 본연의 색깔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 이 안에를 보면은 연두빛이 아직 가득하죠. 자, 그럼 실외에 있었던 애는 이렇게 색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쪽은 좀 강렬한 오렌지 색깔이 띄죠. 약간 자몽 색깔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좀 연한 오렌지 색깔이 돌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실외에 뒀으면은 조금 더 진한 색깔이 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농원에 오셔서 이 색깔 너무 이쁘다 하고 가져가셨다가 심었는데 너무 이뻐져서 놀랬다 라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 참고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매자나무 특징 중에, 매자나무 전체를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색상이 변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정말 재밌는 게 이 이파리 끝에, 지금 여기서는 아직 안 보이는데요, 이파리 끝에 노란 색깔 테두리가 돌아요. 이 불그스름한 이 이파리, 한 1cm 정도 되는 이 이파리 안에서 가장자리 이 테두리에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생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노란색 테두리가 도는데 정말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냥 불그스름하게만 물드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이 친구가 인기가 가장 많지 않나, 그렇게 감히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좀 특이하게 생긴 애가 나왔어요. 나타샤라고 합니다.
전에 보여드린 이 메자 두 품종 썸머 선셋과 오렌지 아이스에 비해서 수영이 참 독특하죠? 약간 늘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무려 너비와 높이가 1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식재 간격은 조금 여유있게 두시면 좋겠죠. 1m 10, 1m 20 정도. 아무튼 이 친구 늘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색상이 전부 다 변한다기보다 약간 분홍색이 돌아요. 분홍빛이 초록색 이파리에 불규칙적으로 분홍빛 무늬가 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뭐야 했는데 약간 얼룩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약간 미적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나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좀 매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메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메자나무 특성에 맞게 얘는 좀 사이즈가 다르네요. 메자나무 특성에 맞게 해를 보면 볼수록 색이 진하게 되는데요. 자, 이쪽이 실내에 있었던 친구, 이 친구가 실외에 있었던 친구인데 색상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쪽이 좀 더 화려한 그리고 좀 짙은 분홍빛이 돌고 이쪽이 약간 연한 색깔이 도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메자나무가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그리고 저희 농원에도 메자나무 종류가 네 가지 정도는 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여서 좀 더 키워서 영상을 찍으려고 아직 준비 중인 게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스마트 스토어 주문도 좋지만 현장에서 직접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메자나무 과연 어디에 심으면 좋을까요? 일단 이 메자나무로 완전 쫙 도배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메자나무 오렌지 아이스로 동산을 만들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동산이 생각보다 너무 이뻤습니다. 물론 저는 사진으로밖에 못 봤지만 그 사진으로 봤을 때 붉은빛이 도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런 동산 다신 볼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메자나무를 약간 경계수로 쫙 가는 길목으로 식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 수종으로 뜨문뜨문 한 군데 한 군데 그렇게 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레드빛이 도는가 하면은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완전히 노란빛으로 도는 수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어놨다가 이거 심고 또 이거 심고 이거 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정말 이쁠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저희 농원에 이렇게 대놓고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뻤습니다. 괜찮았고요.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 집안 베란다에 해가 잘 드는 베란다에 두셔도 이 정도까진 아니어도 은은한 색깔로 이쁘게 물드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메자나무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약간 깨알 광고인데 저희 농원에 사실 토분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 메자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꼭 토분에 분갈이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토분이랑 같이 가져가곤 하셨는데요. 이쁜 화분에 식재를 해서 이렇게 화려한 메자나무를 같이 식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오늘 이 옐로우봉과 화려한 색상을 가진 메자나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옐로우봉과 메자나무는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영상을 다 보시고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를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실 수 있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난 이거 좀 어려워. 뭐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에겐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 검색창에 휴림묘목농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의 사진들이 나올 겁니다.
그 사진을 클릭을 해주셔서 들어가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이것도 안 돼. 난 나이도 너무 많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어려워 하시면 저희 매장 번호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무조건 제가 전화를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평 휴림 묘목농원의 대표 홍이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